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권여선 작가님의 봄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요양원에서 동거 중인 류머티즘 환자 수황과 알코올 중독자 연경, 가진 것 없는 남자와 의지할 것 없는 여자가 마흔셋 봄에 만나 함께 50을 넘기며 사랑하는데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이 소설은 자신의 아픔을 상대에게 증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상대의 아픔에 대해 무책임하게 책임지려 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며 고통을 사이에 두고 인내와 배려 속에서 사랑을 지킵니다. 더 이상 춥지 않지만 여전히 쓸쓸한 기운이 느껴지는 봄밤처럼 서연하고도 따뜻한 사랑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봄밤 지연이 권여선. 산다는 게 참 끔찍하다, 그렇지 않니? 영선은 이렇게 말하고 영미를 돌아보았대. 영미는 운전대를 잡고 눈을 가늘게 뜬 채 앞만 바라보고 있었대. 영선이 잠시 기다렸지만 대답이 없었대. 지난번 면회에서 걔가 우리를 아주 잡아먹으려고 했을 때부터 알아보았어야 하는 건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수환이까지 잊어버리다니. 걔가 어떻게 수환이를... 말하는 도중에 영선은 차가 갑자기 속도를 내는 걸 느꼈대. 커브를 돌 때 그녀는 중심을 잡지 못해 다급히 창문이 손잡이를 부여잡았대. 영미야, 속도 좀 늦춰. 속도는 조금 늦춰졌지만 영선에게는 여전히 빠른 것처럼 생각되었대. 국도변 나무들이 휙휙 지나갔대. 영선은 가슴에 손을 얹었대.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어디 타고 다니는 내가 무슨 말을 하겠니? 영선이 보란 듯이 안전벨트를 바짝 조여맸지만 영미는 여전히 눈을 가늘게 뜬 채 앞만 응시하고 있었대. 너도 내일 모레면 환갑인데 운전할 때 그렇게 흥분하는 거 아니야? 영선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오금을 박은 뒤 열선이 켜진 좌석에 몸을 기댔대.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영미가 불쑥 말을 꺼냈대. 뭘 더 바라겠어? 영선은 영미를 힐끗 보고 잠시 생각에 잠겼대.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대. 그래, 내 말도 맞아. 차라리 잘된 일인지도 모르지. 어쨌든 돈은 나가서 술 먹고 돌아다니진 못할 테니까.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언니하고 나하고. 영미의 말에 영선이 좌석에서 몸을 일으켰대. 그래, 우리가 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니? 영경이 아파트도 팔아버리는 게 좋겠지? 물려줄 자식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영미가 답답하다는 듯 고개를 빠르게 저었대. 우리가 뭐 어떻게 할 건 하나도 없고,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으니 되지 않냐고. 뭘 더 바라겠냐고. 영미의 말을 끝으로 차 안은 엔진 소리와 스쳐가는 바람 소리 외에는 조용했대. 바깥 공기는 아직 쌀쌀한데도 차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봄볕은 따스했대. 수환과 영경은 12년 전 마흔셋 봄에 작은 웨딩홀에서 처음 만났대. 수환은 신랑의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영경은 신부의 대학교 동창이었대. 신랑 신부가 마흔을 훌쩍 넘긴 나이인데다 쌍방이 모두 재혼이었기에 식은 매우 조촐하게 진행되었대. 하객은 양쪽을 합쳐 50명이 넘지 않았대. 중년의 신랑 신부는 신혼여행도 떠나지 않았대. 그들은 마치 재혼의 목적이 거기 있기라도 한 듯 식이 끝나자마자 양쪽 친구들을 자신들의 집에 모아놓고 술을 퍼마시기 시작했대. 술자리는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졌대. 새벽에 수아는 술이 억병으로 취한 영경을 업어서 집까지 바래다 주었대.
다음 날부터 그들은 매일 만나 함께 저녁을 먹고 술을 마셨대. 수안이 술을 잘 먹지 못했으므로 술자리는 늘 영경이 술을 먹고 만취해서 뻗는 걸로 끝났대. 그러면 수안은 첫날 그랬던 것처럼 영경을 업어 그녀의 아파트까지 데려다 주었대. 그 번거로운 과정은 일주일 만에 수안이 옥탑방을 정리하고 영경의 아파트로 들어오면서 자연스레 해결되었대. 그후 그들은 딱한번 빼고는 떨어져 살아본 적이 없었대. 면회실로 들어선 영경은 소파에 혼자 앉아 있는 기순을 발견하고 그쪽으로 휠체어를 밀고 갔대. 영경은 수안이 탄 휠체어를 기순의 소파 옆에 고정시키고 자신은 기순과 마주보는 자리에 앉았대. 어여와라, 어여와. 틀니를 하여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기순의 말을 알아듣기 위해 수아는 왼쪽으로 상체를 기울였대. 밥은 먹었냐? 기순이 어물거리는 소리로 물었대. 먹었지, 그럼. 수아니 말했대. 밥은 잘 주냐? 그럼, 잘 주지. 기순이 이번엔 영경을 보고 물었대. 아가, 너도 밥은 먹었냐? 네, 먹었어요. 그래, 아가. 너는 몸이 약해서 밥을 많이 먹어야 한다. 영경의 귀에 정확히 그렇게 들린 건 아니었지만, 대충 그런 말일 터이므로 영경은 고개를 끄덕였대. 네, 어머니. 수안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주변을 돌아보았대. 형은 어디 갔어? 기수는 잘 알아듣지 못했대. 뭐라고? 수안이 목소리를 높였대. 형은 어디 갔냐고? 내 형은 담배 피우러 나갔어. 곧 들어올 거야. 아직도 멍 끊고 저런다. 수안은 수철이 곧 들어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 기수는 드디어 때가 왔다는 듯 금부스스로 뒤덮인 두 손으로 수안의 왼손을 꼭 붙들고 울기 시작했대. 아이고 수안아, 우리 수안아, 불쌍한 우리 수안이. 기순은 한동안 울었대. 수안은 기순에게 손을 잡힌 채 영경을 보았대. 영경은 멍한 눈빛으로 기순의 위쪽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대. 우리 엄마 기운 빠지신다. 그만해. 수안이 슬그머니 손을 뺐대. 기순이 주머니에서 거저 손수건을 꺼내 눈곱을 닦으며 말했대. 내가 밥만 끓여 먹을 수 있으면 요 근처에 방어도 가지고 살면서 매일 와서 너를 이렇게 만져볼 것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형이 그러라고 하겠어? 내 형이 말도 못 꺼내게 해. 시무룩하던 기순이 갑자기 눈을 번덕이며 말했대. 이게 다 환희 내가 쇠를 많이 만져 이렇게 된 거다. 뻔한 레퍼토리였지만 수아는 진지하게 대꾸했대. 그건 아니라니까? 뭐가 아니야. 젊어서부터 쇠 깎고 불질을 해서 그런 거야. 기순이 분연히 말했대. 아니야. 그래서 생기는 병은 따로 있고 나는 그 병이 아니라니까? 다들 그러더라. 몸에 쇠독이 올라서 병이 난 거라고. 안 그러면 젊은 나이에 왜 이런 병에 걸려? 엄마, 나안 젊어. 수아는 웃으며 영경을 보았대. 55이 왜안 젊어? 공장 차려놓고 쇠 만지고 불질 안 했으면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 눈에 아달이 걸려가면서 그 힘든 일에서 다남 좋은 일만 시키고. 아이고, 내가 그년을 어디서라도 만나면 요절을 해도 시원찮다마는. 기순의 분명치 않은 넋두리를 들으며 수아는 계속 영경을 바라보았대. 영경은 또 같은 표정이었대. 수아니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두려워하는 넋이나간 듯텅 비어있는 가면의 표정. 수철은 오전 면회 시간이 다 끝나갈 때쯤에야 들어와
말없이 기순의 뒤에 서 있다가 면의 종료벨이 울리자 다시 울먹이기 시작하는 기순을 일으켜 세웠다. 무표정하게 앉아있던 영경도 벨 소리를 듣자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철이 기순을 데리고 면회실을 나갔고 영경이 수안의 휠체어를 밀고 그 뒤를 따랐다. 본관의 현관 입구에서 수안은 환갑이 넘은 형이 여든 넘은 노모를 10년도 더 된 낡은 자동차의 뒷좌석에 태우고 요양원 정문을 빠져나가는 걸 바라보았다. 수안에게 류머티스 관절염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난 것은 3년 또는 3년 반 전이었다. 그러나 신용불량 상태로 15년 가까이 살아온 수안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곧바로 병원에 가볼 수 없었다. 어쩔 수 없는 일 앞에서 누구나 그러하듯 수안도 크게 염려하지 않고 사태를 낙관하는 걸로 영경과 자신의 불안을 잠재웠다. 1년쯤 지나자 수안은 도저히 또는 이렇게 버틸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는 오래전에 영경을 처음 만났던 그 자그마한 웨딩홀에서 재혼한 고등학교 동창에게 전화를 걸었다. 건강보험증을 빌려줄 수 없겠냐는 그의 부탁에 친구는 낄낄 웃으며 요즘은 보험증 같은 건 필요 없고 병원에 가서 이름과 주민번호만 대면 된다고 흔쾌히 자신의 주민번호를 알려주었대. 동네 병원 의사는 간단한 검사를 한 후 수안에게 당장 큰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대. 하지만 큰 병원에 가면 백발백중 복잡한 검사와 수술을 받아야 할 텐데 친구의 건강보험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었대. 수아는 동네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처치와 처방은 없는지 물었대. 의사는 간단한 파라핀 치료와 일반적인 류머티즘 약을 처방할 수는 있지만 이미 비틀리기 시작한 관절 상태로 보아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말했대. 하지만 수아는 당분간 그렇게라도 치료를 받아보기로 했대. 처음에는 증상이 한결 완화되는 느낌이 들었대. 하지만 몇 달 뒤에는 상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대. 영성과 영미는 혼자 면회실로 들어오는 영경을 보고 나란히 소파에서 일어났대. 영경은 그들 맞은편 소파에 앉아 탁자 위에 펼쳐진 음식을 흘낏 보더니 말없이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대. 영경의 비참한 몰골에 영성과 영미는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서로 얼굴을 마주보았대. 먼저 말을 꺼낸 건 영미였대. 뭐 좀 안 먹을래 막내야? 영경은 고개를 저었대. 수안 씨는 어때? 그냥 그래. 영경은 창밖을 보며 건성으로 대답했대. 더 나빠지진 않았어? 영경은 그거 아주 훌륭한 질문이라는 듯 고개를 돌려 두 언니들을 차례로 보았대. 어떻게 안 나빠지겠어? 원래 나빠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병이라는데. 그 병에 대해서라면 듣기도 지겹다는 듯 영순이 채머리를 흔들자 영경은 그걸 놓치지 않았대. 큰언니는 그럴 거면 여기 뭐하러 왔어? 영선이 황급히 표정을 바꾸었대. 뭐하러 오긴 널 보러 왔지. 영경이 웃었대. 큰언니도 늙었는지 연기에 진실성 없는 거 티나요? 그렇지 마 영경아. 언니도 정말 내 걱정 많이 해. 영미가 말했대. 작은 언니, 그러니까 제발 집에서 걱정만 하라고. 이렇게 와서 벌서지들 말고. 영경이 너 진짜 점점? 영선이 혀를 찼대. 큰언니 말씀 한번 잘 하셨어. 내가 진짜 점점 뭐? 여기 직원한테 들었는데 너 지난번에 나가서 일주일이나 있다가 들어왔다며?
들어온 지 보름밖에 안 됐다며? 보름 만에 벌써 이러는 거니? 내가 그렇게 끔찍이 생각하는 수환이를 보아서라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니? 영경이 다시 창 속으로 고개를 돌리자 영선과 영미는 다시 얼굴을 마주 보았대. 영미가 그러지 말라는 눈짓을 하자 영선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대. 영경이 넋두리하듯 중얼 그렸대. 보름밖에, 보름밖에라. 그게 아닌 거거든. 내 지랄병은 보름식이 나인 거거든. 영경은 잠시 입을 꾹 다물고 있대. 갑자기 무슨 좋은 생각이라도 떠오르는 듯 언니들 속으로 고개를 돌렸대. 가만히 있어 봐. 영경의 말에 영미가 몸을 앞으로 내밀었대. 왜 막내야? 얘기해. 그러니까 영경이 낮게 으르렁거렸대. 내가 일주일 나가 있었고 들어온 지 보름 되었으면 언니들은 대체 얼마 만에 온 거니? 영미가 죄인처럼 손을 모았대. 막내야, 그동안 내가 좀 아팠어. 그래서 못 왔어. 큰언니는 와보고 싶어 했는데 내가 운전을 못해서 그렇게 되었어. 미안해. 영경이 하하 웃었대. 영미와 영선도 덩달아 억지로 미소 지었대. 늘 그랬지. 그때도 그랬지. 늘 언니들은 옳은 이유가 있지. 그만 가세요들. 영경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자 영미가 덩달아 일어서려다 얕은 비명을 터뜨리며 무릎을 움켜쥐었대. 막내야, 잠깐만. 막내야, 그러지 마. 큰언니도 많이 늙었어. 힘든 걸음 한 거야. 네, 그러셔요, 작은 언니. 그 무릎으로 운전하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 차에 실려오느라 큰언니는 또 얼마나 힘드셨어요? 어쩌다 생각나면 몰려와서 사람도 돌게 만들지 말고 그만 가시라고요. 여기가 도시락 싸가지고 소풍 오는 데는 아니니까. 영경이 목이 막혀 말을 멈추자 영미의 눈시울이 붉어졌대. 작은 언니 가, 큰 언니도 가, 가라고 욕 나오기 전에. 영경의 개 쫓는 듯한 말투와 손짓에 놀라 영선이 가슴에 손을 얹고 탄식했대.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저런 게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쳤다니. 면회실 문을 향해 걸어가는 영경의 귀에 영미의 가느다란 외침이 들려왔대. 막내야, 기도해. 언니도 기도할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영원히.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수아는 영경과 의논하여 신용회복 절차를 밟기로 했대. 그는 자신이 진 빚이 얼마인지는 대충 알고 있었지만 갚아야 할 빚이 얼마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대. 세월은 양면을 가지고 있어. 세월이 많이 흘려 이자도 그만큼 엄청나게 불어났겠지만 또 세월이 많이 흘려 빚이 이미 불량 채권이 되어버렸을 가능성도 높았대. 수아는 후자의 경우를 바랐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법적 문제가 얽혀 있어 그의 부채 액수는 거의 탕감되지 않았대. 수아는 영경과 다시 의논하여 신용을 회복하는 대신 파산을 신청하기로 했대. 파산 신청을 해도 건강보험에는 가입할 수 있다고 했대. 파산 선고가 내려진 후 그들은 결혼신고를 하고 같은 건강보험증을 갖게 되었지만 그동안 수환의 증상은 급속히 악화되었대. 마침내 수환이 종합병원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을 때는 염증이 척추까지 침범해 혼자서는 제대로 그럴 수 없는 상태였대. 게다가 병원에 입원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온갖 합병증이 발병했대. 1년 전에 수아는 영경과 의논하여 병원 치료를 포기하고 노인과 중증 환자들을 전문으로 돌봐주는 지방요양원에 입주했대. 시설이 괜찮은 곳이라 입주금이 적잖게 들었지만 다행히 그 정도는 영경의 저금으로 충당할 수 있었대. 영경은 서울 아파트에
수아는 지방 요양원에 각자 두 달 정도 떨어져 지냈는데 그게 그들이 12년 동거 생활 중 유일하게 떨어져 살아본 시기였대. 영경은 병실 창가에 서서 본관 뒤뜰을 내려다보고 있었대. 기분이 안 좋아? 병상에 비스듬히 누운 수안이 물었대. 아니야. 영경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대. 면회는 잘했어? 언니들은 어떠셔? 뭘 어때? 늘 그렇지? 건강하시지? 내가 알 게 뭐야. 건강하겠지. 왜 낱말 하듯 해? 언니들도 나이가 있으신데 어디 건강하시기만 하겠어? 그래, 작은 언니도 무릎이 많이 아픈 것 같더라. 큰 언니야 늘 심장이 안 좋은 데다 머리도 아프고 백내장에 뭐에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아프지. 근데 우리 주제에 그런 거 걱정할 테니? 수아는 말이 없었대. 영경은 뒤뜰 속으로 휠체어를 밀고 가는 늙은 여자의 뒷모습을 내려다보았대. 휠체어에 탄 사람은 보이지 않았지만 아마 늙은 남자일 거라고 그녀는 생각했대. 내 안부도 전해주지. 언니들이 뭘 하셔? 수안이 잠긴 목소리로 물었대. 뭐래긴 뭐래 늘 똑같은 소리지. 우리 엄마도 늘 똑같은 소리 하시잖아. 그 소리랑 그 소리가 같니? 우리 형을 봐. 부모하고 형제는 다른 거야. 우리 환이 도가 트셨구나. 기분이 안 좋네? 우리 빵경이? 아니야. 그럼 나봐야지. 당신이 자꾸 모르는 소리 하니까. 영경이 돌아섰대. 그러다 또 울겠네. 수안이 뻣뻣한 손을 움직여 가까이 오라는 손짓을 하자 영경은 그의 병상 옆으로 와서 눈을 내리깔았대. 오전 면회 때 기순이 붙들고 울던 제멋대로 자란 관목처럼 굽고 흰 그의 손가락 위로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대. 이거 슬퍼서 우는 거 아닌가 알지? 영경이 말했대. 난 슬퍼도 못 우는 거 알지? 수안이 말했대. 참 장한 커플이다 우리. 맞아. 당신 참 장해. 오래 버텼어. 다녀와라. 영경의 젖은 눈에 퍼뜩 생기가 돌았대. 정말 괜찮겠어? 난 괜찮아. 영경이 더 묻지 않고 단호한 어수로 말했대. 다행이다. 다행이지 우리 빵경이. 걱정 말고 다녀와. 영경이 눈물을 뚝뚝 흘렸대. 나 정말 안 나가겠다는 말은 못하겠어 화나. 그래 다녀오라니까. 너무 오래 있지만 말고. 영경이 눈물을 훔치며 빠르게 말했대. 오래 안 있어. 사흘 아니 이틀. 화나 그 정도면 충분해. 이틀만 있다가 들어올게. 딱 두 밤 자고 들어올게 화나. 그 말을 듣고 수아는 환하게 웃으려고 했대. 수아가 영경이 떨어져 지낸 두 달 동안 수아의 증세도 눈에 띄게 나빴었지만 영경의 증세는 더욱 나빴었대. 두 달 후에 영경은 아파트를 반 월세로 놓고 보증금을 받은 걸로 자기 몫의 입주금을 내고 수아이 있는 요양원으로 들어왔대. 영경의 병명은 중증 알코올 중독과 간경화, 심각한 영양실조였대. 그렇게 류머티즘 환자와 알코올 중독 환자의 위험한 동거가 이곳 요양원에서 시작되었대. 요양원 직원들은 유난히 의가 좋고 사랑스러운 대신 화약처럼 아슬아슬한 그들 부부를 알류 커플이라고 불렀대. 서로 떨어져 살지 않기 위해 영경이 요양원에 들어왔지만 그 때문에 그들은 이후로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지 않으면 안 되었대. 요양원에서는 절대 술을 마실 수 없도록 되어 있었대. 몰래 술을 먹다 두 번이나 걸린 영경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적발되면
당장 퇴원 조치하겠다는 위협을 받았다. 그래서 영경은 구토와 불면, 경련과 선망 증상에 시달리다.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우면 외출증을 끊어 요양원 밖으로 나가 술을 마시고 돌아오곤 했대. 남편인 수환이 그걸 제지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본인인 영경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했으므로 담당 의사도 어찌할 수가 없었대. 영경은 처음에는 당일에 들어왔지만 곧 이틀이 지나 들어왔고 때로는 사흘 만에 들어오기도 했는데 지난번에 오후에 면회온 영선의 말대로 일주일 만에 들어왔대. 질병이 다른 만큼 수환과 영경은 담당 의사도 각기 달랐대. 그러나 두 의사가 한결같이 주장하건대 알류 커플은 급작스럽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질환을 앓는 환자군에 속했대. 그래서 그들 부부는 요양원 별채가 아닌 중증 환자들을 위한 본관 병동의 숙소에 입소해 있었대. 외출하기 전에 영경은 숙소에서 간단히 가방을 챙긴 후 수안의 담당 의사를 만나보러 갔대. 마침 의사는 자리를 비우고 없었대. 영경은 기다리려다 슬그머니 돌았었대. 수안의 상태에 대해 조치하는 소리를 듣는 걸 견딜 수 없었대. 어차피 들어도 소용없는 일이었대. 수안이 허락한 그녀가 오늘 외출하는 건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굳건하고 완강한 사실이라 도저히 변경될 수 없었대. 영경은 빠른 걸음으로 자신의 담당 의사를 만나러 갔대. 외출하기 위해서는 수안의 담당 의사는 만나지 않아도 되지만 자신의 담당 의사는 반드시 만나야 했대. 영경의 담당 의사는 늘 하나만한 소리를 늘어놓았대. 환자 본인의 의지로는 안 되는 일이다. 남편이든 형제든 누군가를 보호사로 내세워 강제 입원을 해야 한다. 보호사의 동의 없이는 나갈 수 없도록 통제를 해놓고 치료를 해야 한다. 이렇게 들락날락거려서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등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얘기였대. 영경은 늘 그랬듯이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대. 의사는 한숨을 쉬고 외출증에 사인을 해주었대. 영경은 오늘따라 담당이가 왠지 자신에게 적대적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어쩌면 그건 자기 병의 또 다른 증상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대. 영경이 병실로 돌아왔을 때 수아는 잠자는 듯 보였대. 그러나 영경이 살그머니 다가가 손을 잡자 수아는 눈을 떴대. 가는 거야? 아니. 그럼 안 가? 아니, 좀 이따 막차 시간에 맞춰 나가려고. 그 전에 책 좀 읽어줄까 해서. 그래, 괜찮아? 괜찮아. 읽어줘. 영경은 가방에서 책과 안경을 꺼냈대. 아주 오래된 새로 판형의 부활이었대. 아까 재밌는 데를 읽어서 당신한테 읽어주려고 접어놓았지? 그래, 잘했어. 영경은 왼손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받쳐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끼고 책을 수안의 옆구리 쪽 시트에 비스듬히 걸쳐놓았대. 그리고 책의 접어놓은 부분을 펼쳤대. 어떤 정치범에 대한 톨스토이의 설명이야. 영경은 손을 더듬어 다시 수안의 손을 잡고 책을 읽기 시작했대. 노보드보로프는 혁명가들 사이에서 대단한 존경을 받고 있었으며 또 훌륭한 학자이고 아주 현명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오류도프는 그를 도덕적 자질로 보아서 일반 수준보다 훨씬 하위의 혁명가 부류로 간주했대. 영경은 계속 읽어나갔대. 이름도 발음하기 어려운 노보드보로프라는 혁명가는 톨스토이에 따르면 이지력은 남보다 뛰어났지만 자만심 또한 굉장하여
결국 별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것이었대. 그 까닭인 즉 이지력이 분자라면 자만심은 분모여서 분자의 숫자가 아무리 크더라도 분모의 숫자가 그보다 측량할 수 없이 더 크게 되면 분자를 초과해 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대. 책을 다 읽고 난 영경이 수안을 보았대. 분자 분모 머리에 쏙 박히는 설명이네. 수안이 말했대. 그렇지. 가끔 톨스토이에 반하게 되는 이유가 이런 대목 때문인 것 같아. 영경은 여전히 수안의 손을 잡은 채 한 손으로 안경을 빼려고 했대. 손은 안경테를 잡을 듯 말 듯 허공에서 파들거렸대. 며칠 전에 심한 사지 경련을 일으킨 후로 그녀는 아직까지 손을 떨고 있었대. 그녀가 잡아채듯 안경을 빼며 말했대. 내가 생각해 봤는데 이 비유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킬 수 있을 것 같아. 분자에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놓고 분모에 그 사람의 나쁜 점을 놓으면 그 사람의 값이 나오는 식이지. 아무리 장점이 많아도 단점이 더 많으면 그 값은 1보다 작고 그 역이면 1보다 크고. 그러니까 1이 기준인 거네. 수안이 말했대. 그렇지. 모든 인간은 1보다 크거나 작게 되지. 당신은 너무 똑똑해서 섹시할 때가 있어. 영경이 씩 웃었대. 그래? 너무 간헐적이라 다르지.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 일이 될까? 모르지. 수안의 말에 영경이 중얼 그렸대. 내 병은 내 분모의 크기를 얼마나 측량할 수 없이 크게 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아. 당신은 아직도 분모보다 분자가 훨씬 더 큰 사람이야. 과연 그럴까? 영경이 쓸쓸하게 웃었대. 과연 그렇다니까? 근데 화나, 나는 사람들이 내 병을 병으로 보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 의사들까지도 그런 것 같아. 그럴 때면 심하게 위축돼. 당신은 어때? 일이 될 것 같아? 그건 당신이 정해줘. 알았어. 다녀와서 정해줄게. 그래, 그렇게 해. 수아는 이렇게 말했지만 실은 자신의 병이야말로 분모를 무한대로 늘리고 있어. 자신의 값은 1보다 작은 건 물론이고 점점 0에 수렴되어 가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대. 아니, 꼭 병 때문만은 아닐지도 몰랐대. 그는 43살에 영경을 만난 후로 취한 영경을 집까지 업어오는 일 말고 영경에게 해준 것이 거의 없었대. 그러니 분모가 이토록 확 늘어나기 전에도 이미 분자의 숫자마저 미미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런 말을 영경에게 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았대. 영경이 기꺼운 마음으로 외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그나마 자신의 분자를 조금이라도 늘리는 일이라고 영경에게서 자신의 존재감을 조금이라도 크게 하는 일이라고 수아는 생각했대. 수아는 20살에 쇳일을 시작해 10년 넘게 선반 절단 용접 재건 등 쇠 다루는 모든 기술을 익혔대. 33세 친구와 작은 규모의 철공소를 차려 공업사 수준으로 키워내는 데 성공했대. 한때 공장이 쌩쌩 돌아갈 적엔 제법 돈을 벌기도 했지만 거래처의 횡포로 갑작스레 판로가 막히는 바람에 부도를 맞았대. 위장 이혼을 제안한 아내는 이혼하자마자 자기 명의로 변경된 집과 재산을 모조리 팔아 잠적해버렸대. 듣기로는 외국에 나갔다고 했지만 알 수 없는 일이었대. 다행히 자식은 없었대. 39에 신용불량자가 된 그는 지금껏 변변한 돈벌이를 해본 적이 없었대. 단순 영업직, 택배, 대리운전 등 딱지난 대로 일을 했지만 한동안은 일을 놓고 공황 상태에 빠진 적도 있었고 한 달 정도 노숙 생활을 한 적도 있었대.
이후로 아름아름 선배나 친구가 하는 사업을 도와주며 생계를 유지했대. 친구의 재혼식에서 영경을 만나기 전까지 수아는 언제든 자살할 수 있다는 생각을 당금처럼 지니고 살았대. 그날이 무뎌지지 않도록 밤마다 자살할 시기를 저울질하며 마음을 벼리는 힘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대. 영경은 23살에 중등교사 임용을 받아 국어교사로 20년을 재직한 후 43세에 퇴직했대. 32에 결혼을 했고 1년 반 만에 이혼했대. 전 남편은 이혼하자마자 다른 여자와 재혼했대. 그는 자기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100일 된 아들의 양육을 영경이 맡는 데 동의했대. 다만 한 달에 한 번씩 자기 부모에게 아이를 하루 정도 맡길 것을 요구했고 영경도 거기에 합의했대. 아이가 돌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아이를 데려간 예전 시부모로부터 앞으로는 자기들이 손자를 키울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연락이 왔대. 전남편 부부와 예전 시부모는 그녀 모르게 엄밀히 준비해 아이를 데리고 이민을 떠나버렸대. 경찰에 납치 신고를 내고 소송을 준비하는 영경에게 영서는 그럴 거 없다고 차라리 잘된 일이니 내버려 두라고 했고 영민은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했대. 그때부터 영경은 언니들과 오랫동안 만나지 않았고 모든 일에서 손을 놓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대. 점점 알코올 의존증이 깊어져 지각이 잦고 학교 일에 태만해졌대. 더 이상 교사로서의 업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과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진 평판 때문에 그녀는 43세 퇴직을 결심했대. 퇴직한 지 두어 달쯤 지나 친구의 재혼식에서 수안을 만났을 때 영경은 술을 마시며 자꾸 가까이 앉은 수안의 눈을 들여다보았대. 그리고 그가 조용히 등을 내밀어 그녀를 업었을 때 그녀는 취한 와중에도 자신에게 돌아올 행운의 몫이 아직 남아있었다는 사실에 놀라고 의아해했대. 요양원은 본관 건물과 별채 건물 두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대. 웅장하고 규모가 큰 본관 건물에는 입원 병실과 언제 입원할지 모르는 중증 환자들의 숙소가 있었고 펜션처럼 보이는 별채 두 동에는 요양원 직원과 일반 요양인들의 숙소와 휴게실, 운동시설이 있었대. 널찍한 주차장 한편에는 응급 환자들을 수송하기 위한 앰뷸런스 두 대가 주차되어 있고 정문 쪽으로는 아담한 정원이, 본관 건물을 감싼 뒷산 쪽으로는 조경이 잘 된 산책로가 있었대. 젊은 청년이 수안의 휠체어를 밀고 와 본관 현관에 세워놓은 후 영경에게 말했대. 자리 비껴줄게요, 아줌마. 고맙다, 종우야. 종우는 영경이 외출할 때마다 수안을 돌봐주는 단골 간병인이었대. 청년이 멀찍이 가기도 전에 영경이 허리를 구부려 수안에게 입 맞추려 하자 수안이 고개를 돌렸대. 뭐야, 마음이 식은 거야? 영경이 장난스럽게 물었대. 아니, 입냄새 때문에 그래. 수안이 입을 가리며 말했대. 그게 뭐 어때서, 입이 말라서 그런 건데. 그래도 오늘따라 유난히 짜고 쓰네. 난 괜찮아. 내가 싫어. 달콤까지는 안 돼도 간간한 정도만이라도 지키고 싶어서 그래. 참 까탈스럽게 군다. 내 입에서 술 냄새 나면 당신 근처에도 못 가겠다. 그런 거 아니라니까? 뭐가 아니야? 아직도 내가 우리 빵경이한테 잘 보이고 싶나 보지? 당신 들어올 때까지 어떻게든 간간한 정도로 낮춰놓을게. 그럼 당신이 해줘. 영경이 푹 파인 볼을 내밀었대. 수아는 숨을 멈추고 가만히 영경의 볼에 입술을 갖다 댔대.
다녀올게. 그래, 잘 다녀와. 수아는 흑개비같이 걸어가는 영경의 깡마른 뒷모습을 보면서 그녀가 돌아올 때까지 자신이 과연 버틸 수 있을지, 그리고 그녀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지를 생각했대. 언제나 영경이 외출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었대. 영경은 이틀 만에 돌아오겠다고 했지만 요 근래엔 이틀 만에 돌아온 적이 거의 없었대. 사흘도 아니고 나흘도 아니고 지난번엔 일주일 만에 거의 송장골이 되어 돌아왔었대. 수아는 어쩌면 이게 정말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지만 합병증인 쇼그렌 증후군으로 림프선이 말라붙어 눈물은 나지 않았대. 종우가 다가와 휠체어 손잡이를 잡으며 물었대. 들어갈래요, 아저씨? 조금 더 있다 들어가사. 그래요, 그럼. 수아는 종우에게서 풍기는 옅은 담배 냄새를 맡았대. 동네 병원에서 류머티즘 진단을 받고 곧바로 담배를 끊었으니 끊은 지 2년이 넘었대. 끊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골조였대. 문득 담배가 피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대. 산책을 좀 할래요? 종우가 물었대. 힘들죠, 아저씨? 아직 괜찮아. 그러니까 뭐하러 그 독한 주사까지 맞고 멀쩡한 척해요? 청년이 툴툴거렸대. 안 그러면 못 가, 저 사람. 못 가면 더 좋죠? 담당 선생님도 아까 막 뭐라 하시던데. 정우야, 네. 여자친구한테 선물해 본적 있냐? 있죠? 아, 나는 여자애들 선물 고르는 게 제일 싫어요. 그게 왜 싫어? 뭘 해줘야 할지 모르겠잖아요. 근데 선물이 왜요? 아니야, 그냥 물어보았어. 잠시 뒤 정우가 말했대. 이거 선물 아니에요, 아저씨? 이렇게 자꾸 나가는 거 아줌마한테도 안 좋은 일이잖아요. 부모야 어쩔 수 없다 쳐도 분자라도 늘려야지. 네? 부모가 뭐요? 아니야, 아무것도. 수아는 처음 영경을 만나던 봄날을 생각했대. 웨딩홀에서 사람들에 섞여 있을 때부터 그는 영경을 주목하고 있었대. 한달 동안 노숙 생활을 했을 때본 여자 노숙자들을 생각나게 하는 얼굴이었대. 비록 화상을 하고 있었지만 영경의 눈가는 쌍안경 자국처럼 깊게 패였고 볼은 말랑한 주머니처럼 늘어져 있었대. 재혼한 친구의 집에 몰려가 술을 마실 때 그는 영경과 가까운 자리에 앉았대. 술을 마실수록 영경의 얼굴은 붉어지기보다 회색에 가까워졌고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막 마르기 시작하는 석고상처럼 보였대. 가끔 그녀는 취한 눈으로 그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곤 했대. 취한 그녀를 업었을 때 혹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을까 염려될 정도로 앙상하고 가벼운 뼈만을 가진 부피감에 놀랐던 기억이 있대. 그 봄밤이 시작이었고 이 봄밤이 마지막일지 몰랐대. 수아는 진통제 기운이 떨어질 때까지 영경이 마지막으로 사라진 지점을 바라보고 있었대. 막차를 타고 읍내에 내린 영경은 편의점에 들어가 맥주 두 캔과 소주 한 병을 샀대. 편의점 스탠드에 서서 맥주 한 캔을 따서 한 모금 마신 후 캔의 좁은 입구에 소주를 따랐대. 또한 모금 마시고 소주를 따랐대. 그런 식으로 맥주 두 캔과 소주 한 병을 비우는데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대. 몸은 오슬오슬 떨렸지만 속은 후끈후끈 달아올랐대. 꽉 조였던 나사가 돌돌 풀리면서 유쾌하고 나른한 생명감이 충만해졌대. 이게 모두 중독된 몸이 일으키는 거짓된 반응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까짓 것은 아무래도 좋았대. 저절 빠는 흙이 진 아이처럼
그녀의 몸은 더 많은 알코올을 쭉쭉 흡수하기를 원했대. 영경은 컵 라면과 소주 한 병을 샀대. 컵 라면에 물을 부으며 그녀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서둘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타일렀대. 애타도록 마음에 서둘지 말라. 영경은 작게 읍소렸대. 강물 위에 떨어진 불빛처럼 혁혁한 업적을 바라지 말라. 개가 울고 종이 들리고 달이 떠도 너는 조금도 당황하지 말라. 영경은 자신의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을 알지 못했대. 계속 뭐라고 중얼거리며 소주와 컵 라면을 먹는 그녀를 사람들이 곁눈질했대. 영경은 컵 라면과 소주 한 병을 비우고 과자 한 봉지와 페트 소주와 생수를 사가지고 편의점을 나왔대. 눈을 뜨지 않는 땅속의 벌레같이 영경은 큰 소리로 외치며 걸었대. 아둔하고 가난한 마음은 서둘지 말라. 애타도록 마음에 서둘지 말라. 영경은 작은 모텔 입구에 멈추어 섰대. 절제여, 나의 귀여운 아들이여. 오, 나의 영감이여. 갑자기 수안이 보고 싶었대. 오후에 면회를 온 영성과 영미 생각도 났대.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하고 생각하다 영경은 고개를 흔들었대. 촛불 모양의 흰 봉오리를 매단 목련나무 아래에서 그녀는 소리내어 울었대. 울면서도 자신이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감정 조절 장애 때문에 우는 것이라고 생각했대. 의사는 그녀의 모든 신체적 감정적 반응들이 거짓이라고 했대. 그럴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생각했대. 모텔방에 들어가자마자 수안에게 전화를 하고 언니들에게도 전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대. 딱 오늘 하룻밤만 마시고 요양원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대. 그녀는 그렇게 할 수 있고 마땅히 그렇게 할 것이었대. 성마른 몸에 취한 피가 돌면서 그녀의 눈에 모든 것이 아주 단순하고 명료해 보였대. 손도 떨리지 않고 금세라도 깊이 잠들 수 있을 것 같았대. 영경은 모텔 현관 계단을 올라가며 시의 마지막 부분을 또박또박 반복했대. 절제여, 나의 귀여운 아들이여. 오, 나의 영감이여. 종우는 간병인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았대. 의사들의 최종 처치도 끝났대. 이마와 가슴과 양 옆구리에 냉팩을 빈틈없이 끼워 놓았지만 수안의 열은 가라앉지 않았대. 아저씨, 내 얘기 들려요? 수안은 말없이 숨을 헐떡거렸대. 아줌마는 연락이 안 되고요. 이제 아저씨네 엄마랑 형이 온댔어요. 그때까진 기다릴 수 있죠? 종우는 가망이 없는 줄 알면서도 30분마다 한 번씩 영경의 꺼진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보았대. 서울에서 출발한 수안의 가족이 언제 도착할지는 확실하지 않았대. 3시간 또는 4시간 뒤에 나올까.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병실이 환했지만 종우는 왠지 무서운 생각이 들었대. 간병인이 된 후로 그는 아직까지 누군가의 죽음을 혼자 맞이해 본 적이 없었대. 많건 적건 늘 환자의 곁에는 가족들이 있었대. 내가 얘기 하나 해줄까요? 종우는 죽어가는 사람에게 최후로 남아있는 감각이 청각이라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서 이렇게 말했대. 그런데 막상 무슨 얘기를 해야 좋을지 몰랐대. 여기 사람들이 아저씨랑 아줌마 보고 뭐라는지 알아요? 이상가족 같대요. 맨날 아침마다 두 사람 만날 때면 이상가족 만나는 것 같대요. 난 아줌마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쩔 때 아줌마가 아저씨를 빤히 쳐다볼 때는 괜히 눈물이 나요. 아참, 며칠 전에 아저씨가 선물 얘기했잖아요. 여자친구한테 주는 선물이요. 종우는 심박 측정기의 그래프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대.
왜 갑자기 그의 얼굴이 떠올랐는지 모를 일이었대. 여자애들은 선물 받는 거 진짜 좋아해요. 어떨 땐 대놓고 뻔뻔하게 요구해요. 근데 진짜 선물 사달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한 여자애가 있었어요. 종우는 힐끗 수안을 보았대. 수안은 여전히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대. 담당 의사 말로는 주기적으로 오르내리는 열의 수준이 아니라고 했대. 아, 혼자 얘기하려니 답답하네. 종우는 목소리를 높였대. 아저씨, 그러니까 내가요? 학교 때 운동 좀 했다고 얘기했죠? 역도는 진짜 잘해가지고 아마 대회 같은 데 나가서 입상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언제부터 암벽 등반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게 무지하게 재밌더라고요. 거기 동호회에서 여자애들도 만나고 그랬는데 내가 처음엔 딴 애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딴 애랑 그 애가 친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한테 접근해가지고 장난도 걸고 뭐 좋아하냐, 선물 받고 싶은 거 없냐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애가 그런 거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어요. 나는 쭉 딴 애한테 마음이 가 있던 거니까. 종우는 갑자기 말을 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가로 가서 본관 뒤뜰을 내려다보았대. 잠시 뒤에 그는 수안 쪽으로 몸을 돌렸대. 나 담배 한 대 피우고 들어와도 돼요, 아저씨? 열애들도 위로 올라가 있는 수안의 검은 동자가 좌우로 살짝 흔들리는 것 같았대. 알았어요, 아저씨. 종우는 체념한 얼굴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대. 얘기를 계속하면요. 그 딴 애가 갑자기 나한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자기를 안 좋아하고 그 애를 좋아하는 줄 안 거죠.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렇다고 해버렸어요. 그래, 나 소연이 좋아한다. 어쩔래? 그런 거죠. 그러고 나니까 웃긴 게 얘가 은근히 달라붙더라고요. 여기서 얘는 소연이가 아니고 딴애 은경이 말이에요. 아씨,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종우는 손을 우두거리며 잠시 멍한 상태로 앉아있었대. 열린 문틈으로 늙은 간호사가 지나가는 게 보였대. 요양원 사람들은 입주자들 뿐만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 직원들까지 모두가 늙었대. 힘을 써야 하는 몇몇 간병인들만이 젊었대. 종우는 자신이 언제까지 이곳에 있을 수 있을까 생각했대. 그러니까 내가 그때 바로 은경이랑 사귀었으면 되었을 텐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소연이한테 잘해주고 좋아하는 척하고 그런 거예요. 은경이가 몸이 달아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재밌었던 거죠. 소연이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진짜 안 했어요. 그의 생각은 나 못됐죠? 종우는 문득 생각난 듯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대. 이 아줌마 진짜 못됐다. 그리고 수안을 힐끗 보고 고개를 끄덕였대. 알았어, 알았어. 아줌마 욕 안 할게요. 근데 이상한 거 하나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요. 아줌마 우는 거 보면 자꾸 소연이 생각이 나요. 종우는 심박 측정기에서 나는 기계음에 귀를 기울이며 누군가 지금 자기 곁에 있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대. 그게 소연이었으면 어떨까 하고도 생각했대. 내가 은경이랑 사귀기로 하고 소연이한테 헤어지자고 얘기했을 때 와, 나 진짜 쫄았거든요. 소연이 걔가 막 울고불고 할 줄 알았는데 전혀 울지를 않더라고요. 눈은 막 울 것 같은데 끝까지 울지를 않더라고요. 그냥 알았다고 헤어지자고 그러는데 혹시 얘가 그동안 내 마음을 다 알고 있었나 싶어서 겁나기도 하고 또 징징거리지 않아서 잘 됐다 싶기도 하고 암튼 이상했어요. 집에 간다길래 택시 잡아주려고 서 있는데 갑자기 얘가 커피를 쏟는 거예요.
난 세상에 그렇게 무섭게 코피 솟는 거는 처음 보았어요. 그 밤중에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코피가 그냥 막 쏟았어요. 종우는 말을 멈추었대. 수아의 숨소리가 급격히 가빠졌다 가라앉았대. 코피가 그냥 수아의 목에서 꺽 하는 소리가 났대. 코피가 심박 측정기의 그래프가 일직선으로 내려앉으며 기계음이 길게 울렸대. 아저씨, 종우는 몇초 동안 기다렸대. 아저씨, 이러지 마. 종우가 빽 소리치며 비상벨을 눌렀대. 아줌마는 어쩔 거야, 이제? 모텔 주인의 신고로 의식불명인 영경이 요양원의 앰뷸런스에 실려왔을 때는 수환의 장례가 다 끝난 후였대. 영경은 이틀 만에 의식을 되찾았지만 온전히 되찾은 것은 아니었대. 영경은 수환에 대해 묻지 않았대. 직원들도 수환에 대해 말하지 않았대. 담당이가 영경을 상담한 후 환한 얼굴로 전화를 끊은 것을 간호사 몇 명이 보았대. 다음 날 영성과 영미가 요양원으로 찾아왔지만 영경은 그들조차 알아보지 못했대. 법적 대리인이자 보호사가 된 영성과 영미의 동의로 영경은 알코올성 치매로 인한 금지산 상태에 놓였대. 그 이후로 영경은 좌전 경련과 발작 등 지독한 금단 증상에 시달렸지만 다행히 그녀의 몸은 어려운 고비를 잘 견뎌냈대.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된 후에도 영경은 여전히 수환의 존재를 기억해내지 못했대. 다만 자신의 인생에서 뭔가 엄청난 것이 증발되었다는 것만은 느끼고 있는 듯했대. 영경은 계속 뭔가를 찾아 두리번거렸고 다른 환자들의 병실 문을 함부로 열고 돌아다녔대. 요양원 사람들은 수환이 죽었을 때 자신들이 연락 두절인 영경에게 품었던 단단한 저기가 푹 끓인 무처럼 물러져 깊은 동정과 연민으로 바뀐 것을 느꼈대. 영경의 온전치 못한 정신이 수환을 보낼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해 견뎠다는 것을, 그리고 수환이 떠난 후에야 비로소 안심하고 죽어버렸다는 것을 늙은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았대. 가끔 영경의 눈앞엔 조숙한 소년 같기도 하고 쫓기는 짐승 같기도 한 놀란 듯 하면서도 긴장된 두 개의 눈동자가 떠오르곤 했는데, 그럴 때면 종우가 대체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느냐고 거듭 묻는데도 영경은 오랜 시간 울기만 했대.